안녕하십니까.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이정선 소장입니다. 오늘이 2017년 5월 12일 날 노래 도전을 또 하고 있는데, 지금 부를 노래를 오늘 10번째 부르는 노래고, 제 전체 도전곡 수는 430번째 도전곡이고, 유명한 진성 가수님의 보릿고개라는 노래인데 많은 가수분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진성 가수님이 뭐 지금 병원에 계시다는데 빨리 쾌차하시기 바라고, 제가 2014년도 12월 23일 날 사실 뭐 행사장에서 저희가 사진도 한번 같이 찍은 적이 있습니다. 노래 잘하시는 진성 가수님의 빠른 기회를 빌면서 보릿고개를 부르는데, 제가 사실은 노래를 부르는데 남자 가수의 노래를 저희 주변에 있는 지인 가수분들께 주문하기를, 되도록이면 남자 가수 노래도 여자 키로 놓고 불러야 맞는다고 해서 이 노래 여자 키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성 가수님의 빠른 기회를 기원하며 가요계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